원장님, 3분 56초에 빨간 세모가 아니라 파란 세모가 실지 팔자, 실지, 사투리가 살짝 나오네요. 팔자가 꺼진 위치라고 CT로 보여주는데, 보형물이 파란 위치로 내려가면 그만큼 치아 손상이나 시림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? 그게 한계여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전부 다 빨간색 위치에다가 보형물을 넣어왔죠. 근데 실지 위치, 팔자 주름이 좋아지려면 파란색이어야 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요게 28개월, 2년 조금 넘은 거죠. 그래서 28개월 후의 사진이에요. 그래서 CT 단면을 봤는데 뼈 침식된 게 거의 안 보여요. 그죠? 치아 뿌리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. 뼈 침식된 게 거의 안 보여요. 그래서 더 오래된 건 어떡하냐? 어떠냐? 49개월. 그러면은 4년이죠? 보형물 들어간 지 4년 된 환자분이거든요. CT 보니까는 얇은 캡슐이 싸고 있고 뼈에는 침식이 거의 없고 치아 뿌리에는 영향을 안 줘요. 그리고 실제로 치아 뿌리 있는 데는 제가 보형물 디자인을 할때 약간 여기를 오목하게 조금 더 파요. 그래서 치아 뿌리 손상 지금 이 수술한 지가 7, 6년 됐나요? 그런데 이 수술하신 분 중에 치아가 실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지금까지 한 분도 없었어요. 그다음에 이게 치아 뿌리잖아요. 보형물이 이렇게 있잖아요. 네, 이렇게 보면 까만색으로 막이 이렇게 있죠. 그렇죠? 그래서 이렇게 뭐 치아 뿌리에 영향을 안 준다.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.